거 아니야? 아침을 고르냈던 한국 음식점인데요. 열심히 걸어왔는데 네,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여름 휴가랍니다. 와우. 대표님이 살아가시는 김치찌개집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. 두부김치, 닭볶음탕, 여기 닭볶음탕도 있어. 김치 좀 걸고 있어. 고기는 뭐 저녁에 먹을 수 있으니까. 짜장면 좀 있어. 짜장면도 먹어봤어. 근데 자, 돈가스가 있다니. 돈가스를 되게 좋아하시는데. 아, 저는 돈가스 사랑해요. 그러니까. 네. 어린이 입맛 아니에요? 정말 사랑해요. 근데, 사랑도 하는데, 돈가스가 맛이 없다 그러면 또 짜증도. 그럼요. 진심이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요. 가져가세요. 이런 식으로. 가져가세요. 아니야. 아니, 이렇게 하나 들어줄까? 이렇게. 네. 비주얼에서? 좋아요. 정말 7시간을 보니까 로마의 날씨는 선선하네. 여기도 가을이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한국은 아침 저녁 선선한 날 내일 가본 거 아니겠죠? 한 병에 15,000원짜리 소주를 마셔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요일이 허변을 하네? 맞아요. 기대가 됩니다. 젓가락 한 잔 집으셔야 될 것 같아요.